씨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협동 민원 사무소를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한기천 그리고 민매무 부의장님, 한기천 의원님, 박준하 의원님 세 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미 을 지역은 제가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지난 2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부천의 든든한 뿌리셨고 부천을 또 연고로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뿌리 깊은 나무로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사철 전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굳건히 지켜주셨던 장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는 훌륭하신 정치들이 많이 탄생하십니다. 그 중에서 15대 때 우리 이사철 국회의원님 또 우리 김문수 국회의원님 두 분의 걸출한 영웅이 태어나셨고 그 두 분이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셨지요. 이번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와 주셨던 이사철 의원님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오른 제 마음은 그 책임과 그 무거움 때문에 어찌할지 모를 만큼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희는 지금 차가운 민심에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돌담배와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격려를 해주시지만 제가 만나는 20대, 제가 만나는 30대는 여전히 제 명함을 거부하고 저와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협 사무실을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전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내비쳐주시는 그 회초리라도 저희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정중히 다시 한번 저희가 변화하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중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저희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부천이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보수가 왜 필요한지 보수가 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한 야당 그리고 수권 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하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준 우리 동지들 지방선거에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그 자책감이 굉장히 큽니다만 지금 우리 이재진 우리 전 시장 후보 같은 좋은 분을 우리가 위원장으로 맡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진 후보한테 지구당 위원장 응모하라고 강력히 권유를 했습니다. 뭐 제 권유 때문에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제 후임으로 맡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사실 비품적은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저 옷걸이 하나 하고 거울 하나 빼놓고는 다 그들 다 좋습니다. 그만큼 붉은 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지지와 성원과 협력을 우리 이재진 우리 아우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정치는 제가 20년 넘게 해보니까 이게 적을 많이 만드는 게임입니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은 지가 당연히 들고 된 거고 이사철이가 도움 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두 번 국회의원하고 공천 여러 번 받아봤지만 김용삼이가 이희청이가 날 공천 줘? 놀고 있네. 내가 잘나서 이사철이 왜 누굴 줘?
내가 칼질을 해서 누구를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 칼질 한번 하면 몇십 명, 몇백 명의 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칼질 대신 들어온 사람은 지가 잘나서 된 거죠. 아, 이제 지가 내가 필요해서 된 거지. 정치인들이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사철이 걔 내가 당선시켜줬어. 아마 여기도 그런 말 하고 다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보다는 더 화합하고 더 승리하는 그런 지구당을 만들 것을 정말 바라고 요구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이재진 이사는 새로운 싹이 튼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사철 선배,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내가 그만두니까 마음 편해서 좋다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속절하시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전반적으로 다 비세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승세이고 우리의 파이가 커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후배들이 선배님 다시 모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 네. 근데, 네. 근데 좀 대비해가지고 망가지지 마시고. 제가 서사 지역에서 출마하면서 이재진 위원장이 저를 위해서 두 번 다 선거를 상당히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줬습니다. 제가 그 마음의 빚은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축하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인다면, 소사구에서 제가 빚을 못 받고, 원미을에서 이재민 위원장이 활동을 할 때, 제가 줬던 빚을 반드시 저는 갚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년 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천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구만이 어떻게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진 표가 많아지면 저희 소사구에도 도움되고 저희 오정구에도 도움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이재진 우리 그 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 행사장으로 오는데 벌써 플래카드를 저기 그냥 현대백화점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네? 살인주범 김영찬 국내 입성 절대 반대.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이번에 잘 됐구나. 이 의욕을 갖고 참 우리 부천의 차세대 주자라서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킨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기분 좋습니다. 이재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의 선거 경향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더욱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천의 이 선거구가 거의 동질화되면서 부천 시내에 있는 위원장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장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장 얘기했듯이 전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당의 조직, 당의 활동, 당의 운영, 이념 이런 것들을 위원장들이 만들어가자면 사실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원외위원장 뭐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가며 저는 우리 원미을의 이사철 위원장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게 당협위원장들 다 함께 아울러 가시면서 우리 부천의 하나됨 또 부천의 애국 세력들이 전부 뭉칠 수 있는 동우리를 우리 이사철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원미을의 조직과 원미을을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후계자는 이사철 위원장님의 뜻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 사실상 이재진 위원장을 지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잘됐다. 앞으로 참 우리가 우리 부천시 위원장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둥으로 이사철 의원님은 뒤로 잠시 물러나 계시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이로 보면 제가 저와 이제 이웃들 의원들 자 우리가 앞장서서 새롭게 수혈된 새로운 아홉 우리 이재진 위원장을 만나서 다 여기저기 차이 없는 부천 이걸 하나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미을은 우리 자유애국 세력의 부천시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상징에서 우리 이재진 위원장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수원 장안구에서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경기도청을 제가 8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국회의원이 돼서 손학규, 김건수, 남경필 도지사를 제가 전부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어요. 지도력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큰 국가의 두 가지 줄거리가 외교와 안보 큰 줄거리입니다. 국방. 이 한 덩어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경제가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경제를 위협하면서 포퓰리즘 나눠주는 이 복지 때문에 국가의 복관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마가 일단 해 놓자. 시의원들은 많이 있는데 방역의원들,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부천 우리 원민을 파이팅입니다. 부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 전에 부천은 그래도 우리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사철 선배님도 계셨고 또 부천이 낳은 큰 정치인 김문수 지사님도 부천에 계셨고 그럴 때만 해도 부천이 정말 괜찮은 미래가 보이는 도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천도 지난번 총선을 보니까 네 군데 다 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같이 자리를 하시는 자리를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래서 부천이 또 자유한국당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0대의 힘으로 자유한국당 지켜내고 또 우리가 지금 뺏겨서 정권을 뺏겨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다음에는 반드시 찾아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우리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정말로 힘을 합하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의미 속에 우리 원미을 당협이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을 합해 주시고 우리는 말로 하는 단합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공약으로 우리 시민에게 힘과 뜻을 모아서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막 이상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꿈을 심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 많이 받았습니다. 무조건 표결하면 집니다. 민주주의라. 그날 밤 저 울면서 잠 못 잡니다. 너무나 분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 표 한 표 지금 오신 이 마음 다 나라를 구하고 부천시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희는 뭉쳐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저희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재진 원리을 위원장 정치만 옛날엔 더 젊었어요. 옛날에 한참 그 합창 시절 이후부터 제가 이제 잘 봐온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아마
틀림없이 무슨 일 저지를 거라고 그런 생각을 평상시 했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비슷한 일을 한번 저지르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했는지 국민의 역량이 부족했는지 지금 다시 아마 또 제2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이나 또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 이재진 위원장은 그야말로 성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2007년 경기도의장 취임을 하고 당시에 김문수 부지사님이 계신데 부지사님을 저 같은 서민이 함부로 면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시엔 재진아 그랬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때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내 자리에서 하루 그 민원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가 보면 이재진의 이야기를 놓도록 지가 예를 들어가면서 민원은 이렇게 처리해라 우리가 평상시 당부를 합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연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